이렇게 꼬여있는 퍼즐을 풀면은 G와 G, GG가 되어서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텅리전 공시고요. 오늘 취미탐험은 퍼즐입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스포츠 스태킹에서 받았던 퍼즐이 있는데요. 지금까지 안 풀고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. 보통 퍼즐하면 맞추는 건데 얘는 캐스트 퍼즐이라고 해서 꼬여있는 것을 푸는 퍼즐이에요. 이걸 해보고는 싶었는데 콘텐츠로 해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. 일본어가 있는데 하주루, 그러니까 밑에 있는 허즈를 일본어로 쓴 겁니다. 캐스트, GNG라고 하는데 이렇게 꼬여있는 퍼즐을 풀면은 G와 G, GG가 되어서 뭔가 게임 용어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풀린다고 합니다. 난이도는 별 6개 중에 3개예요. 엄청 어렵지도 쉽지도 않겠죠? 과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! 고고! 새 거라서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. 테이프를 떼고 설명서는 아니고 되게 많은데 종류가 별 3개는 보통이고 4개 이상부터 어려움, 5개는 전문가, 6개는 그랜드마스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따로 해법이 있지는 않습니다. 아 얘도 야 뭔가 번쩍번쩍하니까 되게 예쁜데요?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. 일단 바로 시작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아시죠? 오케이. 저 캐스트 퍼즐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? 그런데 잠깐 해볼 뿐이고 그렇게 풀어봤던 경험도 한 번도 없었어요. 넷플릭스에서 데브스 플랜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출연자들이 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. 거기에서 이 캐스트 퍼즐이 나왔어요. 여기 삐져나온 게 좀 있거든요. 얘를 좀 활용해 볼게요. 아무튼 데브스 플랜에 이 캐스트 퍼즐이 나와서 출연자들이 풀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. 물론 거기에 나온 건 난이도가 높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보면서 아 그렇게 어렵나?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데블스 플랜 다 보고 이제 마지막 결승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 퍼즐 다 풀고 나서 보려고 해요. 근데 진짜 어렵다. 데블스 플랜 출연자분들이 다 매력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출연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곽튜브의 곽준빈님 그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곽튜브를 안 봐서 잘 몰랐는데 굉장히 상업 판단도 잘 하시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맺고 끊는 게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 이거 참 어렵네.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고 아 어려운데. 야 이게 보통 난이도 오면은 진짜 어려운 건 얼마나 어렵다는 건지. 이렇게 절대 안 빠져요. 이렇게 절대 안 빠지고 뭐지? 뭔가 됐어요! 어떻게 했지? 몇 분이야? 5분 24초! 5분 24초! 아니! 와 기분 진짜 좋은데? 여기 보시면 이거 공략이 될 수도 있겠구나. 공략이 될 수 있으니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. 여기 이제 모양 있잖아요. 이 모양을 가지고서 했는데 툭하니 풀렸어요. 와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은데? 다시 하기 힘들어요. 못하겠어. 또
아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 GG 풀었습니다. 열심히 만지작만지작거리니까 따뜻해질 정도인데요. 어쨌든 이 퀘스트 퍼즐의 매력이 있네요. 이렇게 딱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거,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취미의 장르거든요. 알고 보니까 퀘스트 퍼즐을 되게 좋아하네요. 이건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풀린 거고요. 아마 방송에 나왔던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걸 거예요.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어려운 난이도의 퀘스트 퍼즐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거 풀었으니까 데블스 플랜 결승전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 이 퀘스트 퍼즐의 쾌감, 재미를 여러분도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라도 학교나 집 또는 뭐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꼭 해보세요. 꼭이요. 아시겠죠? 그럼 오늘의 쉼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